안녕하세요. 오카넌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4장 1절에서 17절을 중심으로 일한 것도 없고 경건치도 못하는 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성경에 있는 무슨 진리든지 그저 한번 가르쳐가지고 잘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또 철저하게 기도를 해준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잘 깨닫고 은혜를 받는지 그것 보면 신통해 죽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두 번, 세 번 가르쳐도 통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이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교회 안에서의 문제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번 가르쳐서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의 법칙 중에 반복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번 말합니까?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한 번 이야기해야 돼요. 또 한 번 이야기해서 또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으시면은 한 이야기 또 나오고 전에 한 성경 내용이 또 반복되고 하는 예를 참 많이 볼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복음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도 또 나오고 왜 그렇게 반복하실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알아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2절을 보면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28절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똑같은 말씀이 3장에도 두 번, 세 번 반복됐어요. 그런데 4장에 들어가면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면서 보셨죠? 그거 참 이상하다. 한 번 정도 이야기했으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교회 안에서 골칫덩어리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골치가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골칫거리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골칫거리가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잘 안 받아들이고 자꾸 비비꼬고 설명을 하면 그 설명을 순수하게 받지 않고 자꾸 이유를 달고 이런 못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뭐 지금도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아주 유별나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3장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도 의로움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모든 죄 용서받기를 원하면 예수 믿어야 한다 하고 가르쳤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끝나는데 자꾸 이유를 단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자꾸 이유를 달아요. 우리 구약에 있던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식으로 구원 안 받았는데 구약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나? 그때 뭐 예수가 계셨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유를 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그렇게 이유 달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뭐 그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 번 이야기해서 못 깨달으면 두 번을 이야기하시고 두 번에서 못 깨달으면 또 세 번을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않고 멸망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반복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하실까요? 죽을 때까지 반복할 거예요.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자기 죄짐을 지고 죄의 값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이든 뭐 우리들이든 간에 이 이신칭의 진리는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한문으로 표현할 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 수가 있는데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 보고 당신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약도 먹지 말고 병원에도 가지 말고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고 마음으로 기도만 하면 낫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환자가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그 대신 아, 요사이 새로 나온 신약이 있는데 이거 좀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 차도가 있을 거라고 할 때 먹어보라고 하는 그 말을 받기가 쉬워요?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가만히 있는 쪽이 훨씬 쉽지요? 아, 그거 하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뭐를 먹어보라고 한다든지 병원을 가보라고 한다든지 뭐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받기가 쉽지. 가만히 있으라는데 죽으라는 소리냐 하는 의미나 같으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차라리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랬으면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어라. 믿기만 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필요가 없어. 뭐 네 잘난 거 들고 나올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예수만 바라봐. 예수만 믿어. 아 이러니까 이걸 유대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오늘날 현대인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진리가 이런 것이 있어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4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선조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장을 통해서 아니야 너희들이 틀렸어. 구약에 있는 모든 너의 선조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예를 하나 들까? 얘가 참 좋은 거죠. 얘가 좋은 거죠. 너희들이 구약에서 제일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지. 자, 아브라함의 예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구약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날마다 자랑하며 별을 가슴에 달고는 항상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성기를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떠드는 사람 있지. 다윗 왕이지. 다윗왕 내가 예를 들지. 추상적인 진리는 그대로 받을 때는 우리가 이해가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추상적인 진리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 때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아, 그 사람 보니까 맞았어 맞았어 그게 진리야. 아,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머니가 자식 보고 너 꿋꿋하게 살아야 돼. 세상을 살 때 꿋꿋하게 살아야지 매가리가 없이 살면 안 돼. 아, 이러면 어린애가 들을 때 꿋꿋하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나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어머니가 너의 아버지 좀 봐라. 아버지는 20대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하고는 아버지의 일대기를 설명해 주면 아 꿋꿋하게 산다는 것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니까 쉽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 구약에 있는 우리 선배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았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만 자꾸 하지? 하는 유대인을 위해서 저와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주마. 또 다윗의 예를 들어주마. 이렇게 해서 4장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었고 또한 유대민족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산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긍지를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아무리 머리가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제일 서두에 아브라함을 들먹이고 다윗을 들먹인 이유가 뭐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다윗도 자기 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대전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꼭 그와 같은 법칙을 따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과연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근거를 먼저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 얻지 못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1절, 2절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 1절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육신으로 하는 말은 사람이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즉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2절 갑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여기는 행위로서 하는 말로 나오죠. 이것이 1절에서 육신으로 하는 말을 대체한 것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이 성경은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어흥간 15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혈육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요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고 말씀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혈육 하나 생기지 않으니까 참 암담하죠. 아브라함이 80이 가까워졌는데 암담한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밤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를 보냈겠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하늘에는 별이 총총총총 참 너무나 황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너 하늘의 별 못 셀 거야. 앞으로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손들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누군가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야. 그러나 하늘의 별을 못 센다면 내 자손도 셀 수 없으리라. 너는 그 모든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허황됩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에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으리라고 했으니 이거는 뭐요? 헛물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뭐 믿을거리나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 했어? 믿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 들었단 말이요. 그리고는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멘 아멘 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아멘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 미쳤지.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내 씨에 내 씨 중에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날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다 깨달았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 깨달았는지. 아브라함이 과연 예수를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왜? 창세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래도 모호하게 알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2000년 후 까마득합니다. 과연 그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는 의심을 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의심이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참 기막힌 말씀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이지만 자기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고 가만히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내다보고는 좋아가지고 벌쩍 뛰면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증명을 하시는 것이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매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선한 행위 들고 나오지 마세요. 나는 과거에 무슨 일 했다고 떠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잠꼬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예수 믿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오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앞에 놓고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믿으니까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밑도 끝도 없이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10절만 봅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되었느뇨? 하는 말입니다. 할례시에 받았느냐? 무할례시에 받았느냐? 할례시가 아니라 다같이 뭡니까? 무할례시니라. 뭐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몸의 한 부분에 살을 칼로 베어내는 작업이죠. 그래서 몸에 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할례는 언제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 지나서 받았습니다. 14년 지나서. 그러니까 할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이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그냥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떠드는데 할례는 구원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증명하려면 아브라함을 보라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이야. 그러면 할례는 왜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느냐? 설명을 하죠. 11절 봅니다. 할례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중요한 것은 할례는 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표에 지나지 않아요. 사인이에요.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말씀 이해하겠죠? 14년 전 오직 믿기만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단 말이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치듯이 14년 후에 할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용이고 할례는 그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도장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하면 유대인의 말은 다 틀려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을 확증하는 사후의 처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할례가 좀 상관없다 말이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오늘 신약시대 세례와 같은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 하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음으로 죄가 비로소 용서받습니까? 아니면은 죄 용서받은 것을 세례로서 확증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받는 것이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캐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의 완전히 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캐톨릭은 영세 받아야 죄 용서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언제 받았나요?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지 뭐 그 시간에 내가 세례받았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비로소 세례받을 자격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자꾸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하고 떠들고 나오면 그거 곤란합니다. 세례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율법에 있는 해라 말라 하는 모든 조항을 잘 지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분명히 그는 율법 시대에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언제 하나님이 주셨느냐? 언제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43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요. 그 사람이 무슨 율법을 알았습니까? 율법을 몰랐어요. 그러니 유대나라 사람들이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 하고 자꾸 떠들면 그것은 무식한 것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이요.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고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 구원받는 자가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한 이 언약, 약속은 율법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에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취되는 하나의 예언이었지 율법을 지켜서 이 땅 위에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그건 장꼬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잘해가지고 뭐 이 법 지키고 저 법 지키고 뭐 교회의 여러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망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느냐? 여러분, 다윗은 6절, 7절, 8절에 나오는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말했느냐? 시편 32절을 2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7절입니다.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다윗의 말인데 이 말의 골자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윗의 죄를 눈감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다윗의 죄를 눈감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2장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너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뼈가 쑤시고 그냥 살같이 타들어가고 온 얼굴이 바짝 말라버리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씨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고민고민하다가 드디어 눈을 떴어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안고 씨름해도 소용없다. 내 죄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실 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내가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실험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다윗이 깨달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나는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따지고 보면 자기 죄가 없어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죄를 자기가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에 있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위대한 구약의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가 아벨, 에녹, 노아 세 사람이 나오고 율법을 모르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7명이 나오고 율법을 받은 후에 살았던 사람이 8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 이전에 있었던 율법 이후에 있었던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것이 비록 내 눈앞에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둘러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4절 5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피지로 여기거니와 하는 말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노동 법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진리를 이것만큼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자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아도 항상 덜 받았다는 빚진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회사에 가보세요. 충분한 임금을 주어서도 내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하고 계속 불만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지요. 이게 노동 법칙입니다. 아무리 주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요. 그것을 뭐 특별히 고맙다고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일당을 툭툭하게 손에 쥐어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얼떨떨한 심정으로 받는 은혜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느 쪽이냐? 일을 해서 당당하게 싹쓸 받는 것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일당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냐? 어느 쪽이냐? 그 말입니다. 어느 쪽과 같습니까?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당 주시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즉 행동이 선하지도 못한데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데도 하는 말은 성품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 말이요. 본성이 더럽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같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의로 여긴다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압니까? 구좌에다가 돈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내 통장 구좌에 돈을 갖다 넣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구좌에는 예수님의 의를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좌에는 나의 죄를 갖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여기다는 말이 사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나. 여긴다, 여긴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했는데요. 일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려. 깨끗하지도 않는데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버려. 의의가 없는데 의인으로 인정해버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 피의 공로로 나를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해버리는 게 여기답니다. 사장 안에 모호한 것까지 보태면 11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으신다는 말이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슨 할 일이나 보탤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좋아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어떨떨한 기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일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당 10만 원을 주고 보세요. 어떨떨해가 받을 거예요. 또 그와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일 있어요? 그 바라바가 예수님하고 나란히 서서 자 군중들이 누구를 요구하느냐고 빌라도가 묻지요. 이럴 때 군중들이 예수 말고 누구를 달라고 그럽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그랬다. 바라바는 살인자요.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을 사람이에요.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빌라도가 너 무죄 선고야. 나가. 이러니까 안소니 퀸이 그때 그 주역이죠. 그 사람 그 아주 독특한 그 저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 시골 남자 같은 그 아주 독특한 그 순박한 그 표정이 있어요. 아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는 십자가에 사형에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는 풀려가지고 나오니까 이 양반이 떨떨해가지고 두덜두덜하면서 벙벙벙벙 하고 나오는 모습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하도 그 인상이 재미있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떨떨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혀 자격이 없는데 용서를 받고 나오니 어떨떨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떨떨하게 받는 거예요. 어떨떨하게. 그러니까 자연히 이와 같은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참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멜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70년대에 한참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참 과거에 과거가 나빠요. 감옥에 살다가 가출옥 허가를 받아가지고 얼마간 밖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을 좀 더 연장받기 위해서 담당 검사를 찾아갔습니다. 검사에게 찾아가서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그랬더니 검사가 눈이 둥그레가 하는 말이 자넨 아직도 자네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는지 모르고 있냐 이랬습니다.
아니, 난 모르고 있는데요. 무슨 명령이에요? 이놈아, 트루만 대통령의 사인이 있는 특별 사면이 너에게 떨어졌어. 그것도 몰라! 그랬어요. 특별 사면이라고요? 그래! 이제는 자네의 기록은 깨끗해져서 전과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 안심하고 나가서 행복하게 살게!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나와 같은 정과자, 나와 같이 포악한 공수대원이고 도박꾼이고 암시장 그랬군을 대통령이 특별 사면했다고요? 어떻게 사면받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전투에 참석에 참가했을 때 훌륭한 공적을 인정받은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도 돼. 여러분, 이 사람 어떨떨하겠어, 안 하겠어? 어떨떨하죠. 어떨떨하겠지. 하나님이 날 보고 너는 의인이야. 아니, 어떡해요? 너 전투 공격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럼 어떨떨하죠? 어떨떨하죠? 그러니까 막 무조건 받는 거예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어. 그저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받아요.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이 아이고 나 아픈 것이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뭔가 좀 받을 만큼 떳떳해야 이것도 받죠. 하나님 잠깐 좀 기다리십시오. 나 좀 떳떳해져야 받지. 부끄러워서 손을 못 내밀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뭐 신사 같고 어떤 면에 체면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체면 참 싫어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체면 차리는 사람 싫어한다. 싫어해요. 멍청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거야. 받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너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제 과거 몰라요. 과거 내가 애굽에 갔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우리 내 안에 이 사라가 얼마나 이쁩니까? 미인이란 말이에요. 사방에 소문이 나 있는데 아, 이 여자 다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내가 얼마나 비열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 몰라요? 내 살겠다고 아내를 보고 내 아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했죠? 동생이라고 했더니 애굽 왕이 탐이 나가지고 내 아내 끌고 갔잖아요. 하나님 그때 내가 내 생명 걸고 아내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그냥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애굽 왕의 처가 돼버렸잖아요. 내가 그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몰라요? 아,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내 말이 옳다. 너 애굽에서 한 짓 생각하면 참 괘씸하게 짝이 없지. 너가 아직도 의인 되려면 까마득하니까 산에 가서 한 40일 금식하고 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면 아브라함은 뭐 평생 의인 되기는 틀려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 그렇게 나를 믿으니 좋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할 때 그냥 덤덤하게 아멘 했지. 하나님, 내 과거에 애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안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의롭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받아야지. 뭐 과거에 하나님 나 도둑질한 건 모릅니까? 나 양심 속인 건 모릅니까? 떠들고 나오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자, 끝으로. 자, 이제 여기 중요한 말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어요. 6절에 보면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하고 나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인데요. 이것은 물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무엇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어떨떨하게 받았지만 그거 받고 믿고 그냥 내가 의인된 것을 확신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무언가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행복이요.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케로도스,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람 이야기 한 번 더 하죠. 그가 할아버지를 따라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좋지 못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과거를 묻지 않고 무조건 너는 의인이다 하는 말을,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막대한 현금이 있던 가방을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현금으로 바꾸지 아니한 수표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거금입니다. 그놈을 메고는 어디를 갔는지 압니까?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로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50년대 뭐 화장실이니까 수세식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죠.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수표로 전부 다 시궁탕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왜?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 수 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받은 이 축복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돈 때문에 내가 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할 수 없어. 하고는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돈뭉치가 화장실 속으로 쏟아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기쁨이 홍수처럼 밀물처럼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했습니다. 돌았지요. 분명히 돌았지요.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행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이 진리를 깨닫자 말자. 그 진리가 나를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기다툼을 하면서 매달렸던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 믿기만 하면 구원했는데 아유 뭐 내가 이런 생활해도 괜찮아. 야 믿음이 구원했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하고 여러분이 떠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었을 때 내 안에 어떤 행복이 찾아오는가를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나요? 아무것도 찾아오지 않아요? 머리만 인정하는 사람이요.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로 감격해서 봤습니까? 마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찾아와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뛰고 싶은 기쁨이 생겨요. 밀물처럼 밀려들어오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상쾌함을 느껴요. 죄책으로 인해서 시달리던 사람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도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무조건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 가슴 속에 엉어리졌던 것이 다 풀어지고요. 그 가슴 속에 있던 불만 요인이 다 사라지고요. 그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이 녹아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찬송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항상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만큼 그 마음 속에 감격이 있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행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5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저는 이 찬송을 외우면서 잘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노래한 찬송입니다.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셨어. 이제는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오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내가 믿던 돈, 내가 믿던 재산, 내가 믿던 모든 명예 다 없어지지만은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의로운 선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에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한 찬송이에요. 얼마나 멋진 찬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나는 과연 이와 같은 행복을 가진 사람이냐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꼭 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행복을 맛보고 사는데 나는 이런 행복이 없는가? 왜 이런 감격이 없는가?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에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면 하늘나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중한짐이 무거워도 예수 때문에 이 짐이 벗겨졌기 때문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행복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부릅니다. 네.
속에 아직도 많은 불만 요인이 있을 거예요. 참 그런 불만 요인 때문에 여러분의 나날이 너무나 비참하게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큰 집 가졌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부간에 의가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에서 진급이 잘 된다고 여러분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 전부가 하늘나라로 바뀌는 그 행복을 맛보는 데서 진실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 찬송 남의 찬송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 많죠?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죄책이 있죠? 이제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하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 이상 뭐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 초막에 살아도 좋아요. 궁궐에 살아도 좋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린아 아멘 아멘 하늘아 다시 한번 3절 높은 산이 어신들이 서하리나 아멘 궁궐이나 하늘에 높은 산이 어진들이지요 서하리라 아멘 궁궐이라 아멘 내 주 예수 오신 것이며 그 어린아 하늘에 우리 자매들만 한번 불러보세요. 3절 높은 산이 어진들이 소망이다 궁궐이다 예수 예수 오신 것이 그 어린아 하늘아 우리 형제들 3절 다시 산이 어진들이여 저만이나 금월이나 내 주 예수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행복입니까? 다 같이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일한 것도 없이 경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땅 위에 너무 많은 생각을 쏟다가 보니까 이 귀한 축복과 행복을 송두리째 쏟아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보고 가는 모든 성도들 의롭다함을 받은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가 주는 행복을 가슴에 가득히 안고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이 초막일 수도 있고 내가 사는 곳이 궁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는 집이 어떠하냐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유명하지 못하느냐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이 큰 축복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춤추며 사는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샘물처럼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